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스타, 보그맘이 진짜 엄마 됐어요. 박한별, 결혼, 임신 겹경사 MBC 드라마 보그맘에 출연 중인 배우 박한별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24일 박한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보그맘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작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꼭꼭 숨겨놨던 비밀을 발표할 것 한다고 적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24일 박한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그녀는 비록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지만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캐릭터가 현실이 되었다며 곧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예비 엄마가 됐다고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주 멋지신 예비 아빠와는 이미 혼인 신고는 마친 상태라며 식은 우선 간단한 가족 행사로 대신하였는데 가능하다면 내년에 조용하게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촬영 기간과 겹쳐서 살짝 걱정했었지만 다행히 아가와 저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내왔고 이제 이렇게 공개도 했으니 많은 분들께 더 축복받고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다며 뱃속 태아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알렸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녀는 비록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연기 생활은 늘 똑같이 꾸준히 열심히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팬들에게 응원과 축복을 부탁했다. 박한별을 동갑내기인 금융업계 종사자와 올 초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추상욱 차예련 결혼식에서 부케 받은 박한별은 지난 6월 현재의 남편과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한별이 지난 5월 추상욱 차예련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모습이 재조명되며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박한별은 인터넷 얼짱으로 인기를 얻다. 지난 2002년 잡지 셋이 표지 모델로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MBC 보그맘을 통해서 로봇 엄마의 역할을 잘 연기해 호평을 받았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MBC 드라마 보그맘에 출연 중인 배우 박한별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전했다. 24일 박한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보그맘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작품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봐 꼭꼭 숨겨놨던 비밀을 발표할 것 한다고 적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24일 박한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그녀는 비록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지만 엄마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캐릭터가 현실이 되었다며 곧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예비 엄마가 됐다고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